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삼척시가 수소타운 기반시설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지역으로 육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삼척시를 수소연구개발 특화도시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4년간 166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수소와 전기, 연료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으로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 공급, 수소버스 도입, 수소 충전소 설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플라이 강원이 저가 제주 노선을 취항하면서 기존 원주 제주 노선의 탑승률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강원도의 분석 결과 탑승률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첫 운항에 나선 플라이 강원. 지난 24일까지 양양 제주 노선의 72편을 운항했고 2만 6천 녀석 가운데 약 1만 9천 명이 이용해 71%의 탑승률을 보였습니다. 오전 출발 좋은 시간대에 하루 두 차례 왕복하는 저가 항공이 취항하면서 원주공항의 탑승률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강원도가 플라이 강원 취항 이후 원주공항의 운항 실적을 비교한 결과 원주 제주 간 탑승률은 86.6%로 작년 같은 기간 71%보다 1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2만 6천석을 공급했음에도 탑승률은 더 늘었고 하루 2회 왕복 증편 운항했던 하계 기간보다도 7.1% 높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주공항 인근에 그 청주공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던 분들도 이제 원주공항으로 이제 많이 좀 이용한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영동 지역 탑승 수요가 양양공항으로 분산되면서 여유로워진 원주공항의 좌석을 단체 여행객이 채웠고 3월부터 10월까지 증편 운항에 따른 홍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루 일정을 꽉 채워 짜던 여행 패턴도 최근 휴가 확대 등으로 여유롭게 바뀌면서 가까운 원주공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뭐 좋은 시간만 해서 짧은 시간에 빨리 갔다 오려는 그런 걸 선호하던 그런 여행 스타일이 변해지는 거죠. 하루를 더 투자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강원도는 동계 기간이 끝나는 대로 플라이 강원 운항에 따른 영향을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도 하계 시즌이 시작되는 3월부터 원주공항의 증편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달 항공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평창 송어축제를 선두로 겨울축제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화천 산천어 축제장. 거대한 눈조각을 깎고 수온을 재며 축제 막바지 준비에 분주합니다. 올해만 18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당초 내년 1월 4일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11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너무 포근한 날씨 탓에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려면 적어도 얼음 두께가 20cm는 돼야 하는데요. 지금은 평균 13cm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축제를 연기했습니다. 또 안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도 오셔가지고 많은 인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일주일 연기하게 됐습니다.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산천어 축제가 연기된 건 3년 전인 201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영서 지역의 12월 평년 평균 기온은 영하 1.4도인데 올해는 유독 포근해 영상 0.6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2도가량 기온이 높은 영상의 기온 분포가 이어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겨울 축제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도 주무대인 얼음 낚시터의 얼음이 단단히 얼지 않아 축제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저희가 한 10cm 정도 나왔거든요. 10cm 가지고는 3일 날 우리가 오픈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모든 축제라는 게 안전이 유지로 가야 되니까.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축제장에 얼음을 두껍게 얼릴 매서운 추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시는 무코등대와 연계해 스카이밸리와 해상 보도교량 등의 관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스카이밸리 사업은 순조로운 반면에 해상 보도교는 인허가 문제로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용호 기자입니다. 골짜기 사이로 공중 전망대 공사가 한창입니다. 무코 등대에서 바로 연결되는 스카이밸리 사업으로 내년에 개방됩니다. 스카이밸리 아래에는 코와 입술을 새겨 넣은 절벽의 모습이 특이한 관광 포인트로 조성됐습니다. 동해시는 스카이밸리에서 해상으로 교량을 연장해 바다와 무코 등대를 연계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곳 바다에 보도 교량을 설치하려는 관광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코 등대 오션 프론트 조성 사업은 올해 초부터 추진돼 설계와 예산 확보는 끝났는데 이제 와서 사업 부지 위치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 85m, 폭 3m로 건설되는 교량이 무역항 한계 구역에 있다며 동해해수청이 항만 공사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부지가 그 수상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선박의 안전 운항이라든가 통항의 어떤 그런 부분이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부지가 한계 구역이었던 건 사업 초기부터 동해시와 해수청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동해시는 사업 부지가 선박 정박지에서 최소 450m나 떨어져 있고 수심도 4, 5m로 낮아 무역항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선박이 다닐 수 없고 해상 조망이 아주 양호한 이 지역에 해상 보도교를 설치해서 무코항과 연계해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는 시설입니다. 국가 항만 구역 내 전망대 등의 친수 시설이 조성된 건 부산항과 포항 영일만항, 속초 청초호 등 선례가 있습니다. 국가 항만이 해양 관광 문화 공간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새해 강원도교육청은 공교육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50%로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33학급을 늘립니다. 수학과 영어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수학학습 보조교재를 보급하고 영어 기초 튼튼 펑글리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 3학년으로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626실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교실 내 자치 혁신 교육인 행복 더하기 학년을 50개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영하고 66개 학교의 내진 성능을 평가해 보강 공사를 진행합니다.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내년 3월 이전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드림마운틴 관광단지를 조성 중인 마리엔 리조트가 지난달 워터파크에 이어 최근 가족호텔과 레지던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관광단지 조성 승인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드림마운틴 사업은 179만여 제곱미터의 스키장과 호텔, 워터파크 등의 복합리조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8년째 지지부진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내년 1월 1일 대천봉의 해맞이 시간을 고려해 일부 구간을 오전 3시부터 개방합니다. 개방 구간은 오색지구의 남설악 탐방지원센터, 한계령 탐방지원센터로 대천봉을 찾는 탐방객에게 보온 장비인 핫팩을 제공합니다. 내년 1월 1일 대천봉의 예상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37분입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원주시는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소금산 출렁다리와 하늘 바람길을 무료 개방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며 해맞이 후에는 간연 관광지 상가 번영회에서 떡국과 라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위에서는 1월 1일 오전 7시 42분쯤에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선군이 고한과 사북에 이어 북평과 신동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건립합니다. 정선군은 북평면이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모두 130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임대주택 80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동 지역에는 근로자 아파트 120세대를 지어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앞서 고한읍에 행복주택 150세대를 지었고
사북 지역에도 행복주택 150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내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강원도에 신청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양양읍 시가지로원에 중심시가지형 한 곳, 양양읍 서문리에 주거지원형 한 곳, 강해면 물치리와 현남면 인구리에 일반근린형 두 곳을 지정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